안녕하십니까? 2020년 11월 25일 출연했던 미소천사 네. 김홍석입니다. 네. 저는 두 살 때 소아마비를 앓았다고 말씀드렸습니다. 저는 두 다리로 걸을 수가 없었고 목발에 의지해서 다녀야 했습니다. 그런데 친구들이 손가락질을 하며 심하게 놀리는 거였습니다. 그래서 저는 10살 때 목발을 불태워버렸습니다. 그리고 괴짝의 고리와 문고리에 두 개의 줄을 연결해서 양쪽 겨드랑이에 그 줄을 의지한 채 걷는 연습을 했습니다. 네. 일어서면 쓰러지고 쓰러지면 다시 일어서고 정말 피나는 연습을 했습니다. 그렇게 3년 동안 걷는 연습을 했고 저는 4학년 2학기 때부터 목발 없이 걸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. 저는 어려서부터 장터에서 돈을 받고 노래를 불렀습니다. 그때부터 트로트 신동이라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. 그리고 20살 때 기타 하나 메고 가수가 되겠다고 서울에 왔습니다. 저는 각종 가요제에서 냉장고, 세탁기, TV 등 상을 휩쓸었고 그 상품을 팔아서 생활을 했을 정도였습니다. 하도 가전제품을 팔러 가니까 도둑인 줄 알고 경찰서에 불려간 적도 있습니다. 그 이후 저는 의료 봉제일을 열심히 하며 노래도 열심히 불렀습니다. 그런데 하늘도 무심하시지 2017년 폐암에 걸렸습니다. 저는 몸도 마음도 지칠 대로 지쳤습니다. 그러나 저는 소아마비로 목발을 짚고 걸을 때 목발을 불태워버리며 다시 일어섰던 것처럼 암도 이겨내고 네. 가수의 길도 멋지게 걸어가리라 다짐했습니다. 네. 그리고 도전 꿈의 무대에 도전했었습니다. 방송 출연 후 많은 분들이 응원을 해주셨습니다. 네. 문화센터에서는 제게 사람들에게 희망을 주는 강의를 해달라는 요청을 해주셨습니다. 감사드립니다. 네. 그리고 제가 어릴 때 부모님께서는 늘 제게 당당하게 살아라. 뭐든지 의지를 가지고 최선을 다하면 좋은 일이 생긴다고 귀에 못이 박힐 정도로 말씀해 주셨습니다. 그리고 제가 목발을 버리고 걷기 연습을 할 때도 눈물을 흘리며 제 곁에서 지켜보셨습니다. 그것이 제가 당당하게 살아왔던 힘입니다. 지금은 부모님이 모두 하늘나라에 계십니다. 제가 이 무대에서 노래하는 모습을 보셨다면 얼마나 기뻐하셨을까요? 오늘은 부모님께 이 무대를 바치겠습니다. 네, 김홍석 씨가 불러주실 곡은 노사연의 돌고 돌아가는 길.
발만 돌아 발밑에는 동그란 수북하고 몸물로도 이내 몸을 그 안에서 흘렀네 동그란 빛을 들어도 안이가 열려있네 금물 좋고 금에 좋아 허위에도 가야겠네 산 너머너머너머 돌고 돌아가는 길에 뱅글뱅글 돌더라도 허위 아니 돌수나 가야겠네 내 꿈 찾아 가야겠네